오늘 날씨 진짜 죽인다, 죽여. 어제가 더 좋긴 했어, 사실. 그래? 어제가 좋긴 했는데 이게 집에만 있다 보니까 또 밖에 나가기가 싫은 거지 지금. 맞아.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또 밖에 나가는 게 싫어. 이거 되게 더 활짝 폈다. 꽃이 더 늘지 않았어? 여기 이거 봐. 아 그러네. 꽃잎이 어머 그동안 피고 있어. 뭐 우리가 그 정도로 밖을 안 나온 거. 어머 이거 꽃잎이 더 커졌어. 그리고 더 이렇게 이런 거. 색깔 옷도 더 활짝 피지 않았어? 어. 꽃잎 이것도 더 피겠다 이제 이런 것도. 비 한번 오고 나면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이거든. 이런 애들도 이제 필 거 아니야? 어, 이런 것도 이제 필 거 아니야. 어머. 난 색깔 꽃들이 너무 좋아. 노란색. 넌 보라. 어머 이봐 이거 꽃잎이 되게 커졌어. 그래? 그 정도로 우리가 밖에 안 나오잖아. 이건 뭐 산책도 안 하니. 진짜 꽃은 여기 있는데?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뭐라고 생각해? 카메라나? 뭐라고 좀 자리 걱정하냐고? 그쪽 이렇게 돌아줘 봐. 카메라는 이렇게 쪽쪽이잖아. 알어. 근데 카메라 가. 반즈 앤 너블. 제가 항상 미국에 오면 들리는 서점인데 이번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문을 닫아서요. 여기가 지금 머러브 조지야. 쇼핑센터인데 아직 재택 대피령이 4월 말에 풀리니까. 나는 저 무대가 그렇게 아까워. 아 여기 무대? 왜 저 무대를 그렇게 썩힐까 아직 이해가 안 가네. 언젠간 나도 저 무대에서.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치즈케이크 팩토리. 치즈케이크 팩토리. 식당이 문을 열었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딜리버리하고 투고 위주네요. 식당 내에서 먹게 하는 식당들도 있지만 아직 아니네. 그렇게들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이 지켜야 될 뭐 룰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느니 그냥 아예 그렇게 딜리버리하고 투고만 가능하고 넘겼어. 백화점 중에도 지금 파산하는 백화점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미비스 카페는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단골지 미비스 카페. 단골이라 여기 가면 뭐 서비스 더 줘? 전에는 더 줬어. 그 머핀 같은 거 이런 거가 원래 이 집이 또 음식도 맛이 있지만 머핀이 맛이 있고. 또 처음 오는 사람들 머핀을 후리로 4개 주고 막 이랬는데 처음엔 4개를 주더니 이제 나중에 2개를 주더니 이제는 작년부터는 그 서비스가 없어. 아마 미미스 카피 카페에 블랙리스트에 네가 올랐나봐. 와서 빵을 작살내고 갑니다. 저 사람 조심하세요. 빵 많이 주지 마세요. 빵만 먹고 가요. 그렇죠. 근데 차 통행량은 좀 많이 늘었다. 차 통행량은 지금. 자 여기가 요즘 그 애틀랜타에서는 가장 한인 상거래가 활발한 프레젠트 힐 둘루스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죠. 아, 또 간헐적 다이어트 하다가 나오니까 뭔가 막 달달한 게 미친 듯이 지금 또 땡기고 있네. 그 올리브 가든의 그거. 아 그거. 도넛 알지 자기야. 그 초콜릿 듬뿍 찍어 먹는. 여 신한은행이 있어. 신한은행. 어디를 가도 인앤아웃 먹어. 아니. 누구야? 누구야 저렇게 빵거리는 거? 애틀랜타가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애틀랜타에. 운전이 너무 험해. 한 시거리면 느긋해야 되는데. 그리고 화장실은 안 돼. 어? 아직도 화장실이 안 돼? 그럼. 여전히 앉아 있을 순 없게. 똑같죠?
일단 빵 구경을 해. 다 먹을 수는 없지만. 아 이것도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잘 나가는 게 크라상이더라고. 여기 크라상. 아침 전에는 여기 이게 있고 이렇게 낱개 포장이 안 돼 있는 거 포장이 다 돼 있는 거. 아 하나하나 낱개 포장. 그리고 고구마 크라상이 있는데 하나 사다 먹을까? 그래? 내가 언니야? 아, 저거 언니. 밖에서 먹는 2주 만에 이게 몇 주 만이야 또 2주 만에 먹는 밖에 커피 어 아메리카노 저는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집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죠 봐봐 육대장? 오픈했는데? 아니야 오픈했다고 어떻게 써 있어 그 옆에 조금만 글자로 지난번에 쉰다고 써 있잖아 오픈했다는 거 그랜드 오픈? 저거 몇 달 전부터 붙어 있었던 건데 거라면서 확실히 지금 3주 전보다는 확 달라진 게 이제 다 마스크 썼어 자기야 이제 다 마스크 썼어 종업원들도 그렇고 손님들도 그렇고 다 썼어 딸기 안 쓴 애들은 저 10대 애들 역시 여기도 10대 애들은 말을 안 들어 홀푸드 마켓에서 만나는 김치입니다. 6불 40. 아, 김치 있어, 김치. 와. 김치. 아, 여기 있다. 순자의 김치야. 심플리 김치. 야, 이거 9불 99야. 이건 6불 69. 전에 여기서 음식들 제가 보여드렸죠. 근데 지금은 다 크로스 됐어요. 시험 마켓이 다른 데랑 차이점 뭐야? 저 기타 선생님. 쌤. 움직일 생각은 해야죠. 그렇죠.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한국은? 우리 지금 여기 온 지 한 두 달 반 됐어요. 두 달 반 됐어요. 네. 그렇죠. 네. 집에만 있죠 뭐. 지금 저희도 지금 2주 만에 나온 거예요. 유튜버. 네. 저희. 아, 이대로 굶어죽을 수는 없어서 정수기 사업, 비대 사업, 공기청정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사장님을 지금 여기서 만나 뵙고 지금 등록을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중에 선착순으로 지금 빨리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품이 뭐예요? 아니, 사장 제품이 여기는 그 코코 정수기 공기 요즘 잘 나가는 게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잘 나가는 게 정수기. 정수기. 그 다음에 비대. 비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사태에서는 지금 네 자세한 내용 여기 자막으로 나가죠 여기 보시고서 연락 주세요 아 타주도 돼요? 타주도 돼요? 내시빌 아 뭐 사우스 캐롤라이나 내시빌은 힘들어 아 내시빌 힘들어 아 저희가 아니, 갑니다 그 대신, 저희는 내시빌도 갑니다 아니 그 대신 우리 작은 엄마가 그랬잖아 한 집만 안 하고 그 대신 몇 집을 묶어주면 묶어주면 되잖아 아 근데 이제 정수기가 문제가 뭐냐면 공기청정기하고 비대면 자 문제 있는 거 끄겠어 오케이 카트가 많은 거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은가 봐 한국 참외라고 써 있는데 어디 성주에서 왔나? 아 멕시코에서 왔구나 멕시코
잠근 걸로 금방 요리해 가지고 저녁을 먹겠습니다. 오늘 메뉴 제육볶음? 제육볶음, 불고기, 불고기, 김치, 요거 무말랭이, 밥. 아우, 입에 침 고여. 오늘 첫 끼지, 첫 끼. 아까 빵 먹은 거 빼고. 먹읍시다. 밥은 최대한 조금. 고기. 지금 고기도 우리가 한 아, 쌈이 있네. 2주? 2주 만에 먹 3주? 아, 3주 만이지. 왜냐면 다이어트 한 다음에 고기를 안 먹으니까. 먹게 살러 가지 말게 해 주십시오. 마늘 마늘 어? 맛있어 마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은 것이 살로 가지 않게. 살로 가지 말게. 완전히 진짜. 아 근데 밥을 안 먹어서 떨려 손이. 그러니까 아까는 빵을 먹어서 몰랐는데 딱 이거 정리하면서 힘들어. 턱이죠. 그러니까. 어저께 나는 4시에 먹은 게 다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막 그냥 있는 그대로 먹는데 한번 있는 그대로도 먹어보는 거야. 나는 항상 갖고 오면 내가 조금 더 양념을 하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니까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아무튼 내 입맛으로는 시온마켓이 더 낫다. 그러니까 다른 마켓보다 시온마켓이 무친 거가 괜찮아. 야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그 카스테라에 붙어 있는 그거는 그러니까 잘 먹으면 돼. 아 그래도 그렇지 이게 그거만 뜯어 먹어. 그러니까 이게 맛있는 건데 이렇게 되냐? 아니야 그렇게 먹으면 돼.